어디 멀리 다녀온 것 같은 이분, 얼굴은 걱정이 한가득이에요. 조급한 걸음으로 달려가는데 바로 애지중지 키우는 황수 때문입니다. 어떡해. 내가 집을 너무 오래 비웠나 봐. 난치기는 정말 힘든 상황. 네, 시끄럽네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쵸? 제가 알려드릴게요. 식물에게 물 주는 촉촉한 남자, 자동급수 화분개발자 현명환 씨. 아니, 한국의 마틸다? 레옹도 울고 가겠어요. 식물이 너무 시들시들한 거 아니에요? 정말. 아니, 얼마나 물을 안 주셨으면. 그렇죠. 그렇죠.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고요. 어떡해요? 이거 하나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무슨 플라스틱 통은 통인데. 요거는 자동급수 화분입니다. 식물이 물을 먹은 만큼만 물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식물이 마르거나 아니면 뿌리가 썩어서 죽을 일이 없고 싱싱하게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화분입니다. 물통에 물을 넣으면 컨트롤 박스가 물의 양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는 원리인데요. 절대로 물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요 심지를 통해서 물이 공급되는데 마로된 재질인데 물을 흡수해서 촉촉해지면 식물이 물을 마시고 이게 마르면 다시 물이 공급돼서 수분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돼서 유지됩니다. 15일 정도 물을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와, 그러면 15일 동안 장기 여행을 가도 안심할 수 있겠네요? 네. 너무 좋아요. 이제 깜빡하고 물을 주는 걸 잊어먹어도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도 싱싱하게 식물은 자랄 수 있겠네요. 좋다! 이제 예쁜 화초들 자신있게 심어보세요. 식물이 마르거나 썩을 일은 없겠죠. 네. 좋네요. 네. 이제 이런 물 뿌리기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잖아요. 좋아요, 좋아요. 맞아요. 식물 키우기 바빠서 자신 없으시다고요? 이제 자동급수 화분으로 싱싱한 식물들을 걱정 없이 간편하게 촉촉하게 키워보세요. 이제 식물 키우기 어렵지 않아요. 혼자서도 쑥쑥쑥.